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약 종류별 유통기한 알아보기 6가지!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약들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알약. 미개봉 상태의 알약은 개봉 후 1년 이내에 복용을 해야 하고, 낮게 포장된 알약들은 뒷면에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참고하시면 된다고 합니다. 집에 보면은 알약들이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좀 기간이 지난 거는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생각난 건데, 이 알약들은 뒷면 하나하나에 유통기한이 안 적혀있기 때문에 그 약을 살 때 한 면 이렇게 써놓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들었어요. 두 번째, 가루약. 가루약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. 어릴 때는 이 알약을 먹지 못하니까 엄마가 부셔서. 그렇죠. 가루약을 이렇게 해서 줬는데 이 가루약도 유효기간이 있다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. 세 번째, 액상약. 액상약은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, 그 기간이 지났다면 바로 폐기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가루약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감기약으로 액상약도 많이 먹었거든요. 오렌지맛, 그렇죠. 딸기맛. 지금도 뭐 약국에서 많이 있잖아요.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. 네 번째, 식염수. 이 식염수는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도 세균이 쉽게 자란대요. 그래서 개봉 후에 15일 안에 다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식염수는 렌즈 세척할 때 많이 쓰잖아요. 네. 저는 렌즈를 안 써봐서. 지금 좀 충격이에요. 저는 한 달 쓰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열고 나서 버려야겠네요. 세균 번식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쓰고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다섯 번째, 연고. 튜브형 연고는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, 곽에 담은 연고는 조제 후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튜브형 연고는 흔히 하는 뭐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이런 걸 튜브형이라고 하는데, 집에 보면은 저는 뭐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몇 개 있어요. 맞아. 이것도 정리를 해야겠네요. 여섯 번째, 안약. 안약은 개봉 후 28일 이내에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, 낱개용이나 일회용 이런 것들은 한번 사용하고 바로 폐기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저는 그 건조증이 심해서 안약을 늘 갖고 다니는데 특히 일회용은 한 2, 3일 쓰는 것 같고 그냥 이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. 네네네. 그것도 한 2달 정도 쓴 것 같은데 이것도 꼭 기억해야겠네요. 네, 저도 일회용 안약은 하루 쓰면 다 못 쓸 때가 그렇죠. 많아요. 근데 저는 이게 하루 지나면 안 좋은 걸 알아서 아깝지만 버립니다.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약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, 약이라는 건 정말 저희 건강이랑 직결되는 거니까 유통기한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요. 저 또한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. 집에 가서 얼른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